야, 자,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남자 꼬신 분은 누굽니까? 저기요! 이 여자! 맞아요! 이 여자! 이 여자! 황당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동으로 번지게 됐는지. 아파트 단지 여자들 모두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났습니다. 창피해서 결국 저희나 부모님이나 다 이사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부인, 정말 그분들이 전부 불륜을 저지르신 겁니까?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경찰서에서 서로 불다 보니까 다 나왔습니다. 한 명 빼놓고는 다 잤다더군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혼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 게 뭡니까? 그 동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대참 황당해서. 아, 그러니까 남편께서는 부인에게 다른 불만은 없으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군요. 아니,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해외 토픽이 안 난 게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튼 딴 데 가서 송병 걸려온 여자랑은 못 삽니다. 실수라고 했잖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못 해. 나 더러운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진규찬 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선생님들, 제 사정도 좀 감안해 주세요. 이 남자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뭔데? 이 남잔 결혼만 했지 남편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부관계 한 번을 안 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전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애를 낳은 대리모에 불과해요. 네네네,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출소년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전공법을 쓰지 않고 소동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요. 지금 부인의 심리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를 왜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셨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제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핑계 좀 대지 마. 누굴 탓해. 난 완벽해. 남편께서는 단 한 번도 외도가 없으셨습니까?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업소 여성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여보니 오빠냐는 호칭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내 입장에서는 외도로 생각될 겁니다. 그런 걸 외도로 본다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이혼당했을 겁니다. 자,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남편한테만 불리하게 몰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두 분 부부 문제를 차근차근히 짚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전 이혼하겠습니다. 이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삽니다. 전 이혼 못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사현진 씨,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남자들은 더한 짓을 하고도 잘만 사는데 왜 여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께서는 자존심이 강하시고 남의 이목을 중요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소동이 벌어지고 맞고소를 한 게 보름 전이군요. 예. 보름 만에 이혼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이 든 사람이라 고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낮은 것은 결혼 생활을 충실히 했다기보다도 많이 참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참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참을성도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젊었을 때는 혈기로 이 문제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도 별거 아니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혼은 두 분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 앨범을 한번 꺼내서 다시 뒤쳐보십시오. 결정은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지금 신혼이야. 신혼여행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고. 신혼살림 회복이 돼서 내 군 식구부터 거두라는 거야? 혜원이 별로 해온 거 없다던데. 진짜 별거 없네. 오빠, 오빠. 나 침대 하나만 사주라. 침대? 화장대 넣? 알았지? 아, 정희집이가 진짜 눈치도 없이. 오빠. 여기다 물. 아가씨 말이야. 자기 방에 이불을 갤 줄 아나? 먹은 걸 치울 줄을 아나? 당신 자기 동생 아니라고 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가재는 개편이라고. 당신 집안 편만 되는 당신 또한 정말로 지긋지긋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고. 지난주 방송된 제189화 가재는 개편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전승준, 이정희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37.2%, 이혼 찬성이 62.8%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떠날 줄은 난 모르겠어. 무엇이 진정 나의 삶인지 이 넓은 세상에 그 작은 몸 하나 기댈 곳 없다고 외로워하던 너 미안해.